너 어디로 튀었냐? 하여간 발만 열나 빨라요. 5분, 5분 드림. 친구 사이에 1억이야? 오, 친구까지 시켜줬어? 왜 안 읽어? 다치고 싶나 보지. 어서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저 새로 핸드폰 하나 하려고요. 그 요즘 사람들 핸드폰 두 개쯤은 그냥 쓰지 않나요? 네, 네, 보통은 그렇죠. 프라이빗 핸드폰 하나쯤은 필요하죠. 아, 그럼 저도 하나 더 할게요. 그 프라이빗 핸드폰. 저 근데요, 혹시 핸드폰 두 개 쓴다고 뭐 주변에 문자가 간다든지 콜센터 전화하면은 다른 번호 알 수 있 다든지 그러지는 않죠? 고객님, 전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개인정보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보호되는데요. 예. 네. 희주야, 자. 놀자. 설마 벌써 잠? 힝? 우리 안 자는데. 다시 놀아야지. 그동안 톡 없더라. 아, 빡쳐. 연예인인 줄. 하긴 좀. 야, 보라고. 무서울 게 없나 봐, 이제. 확인 안 하냐? 와, 미친. 확인 안 해? 야, 확인하라고. 너 지금 우리 갖고 노냐? 잘못 초대하신 것 같네요. 에이, 누구 또 핸드폰 두고 갔나? 너 왜 자꾸 나가는데? 희주야, 감당할 정도로만 까불어. 너 자꾸 까먹나 본데. 여기 감옥이야. 잠깐만. 그니까 네 말은 회사 때문에 프라이빗 핸드폰을 샀는데 그 안에 감옥이 있다. 에이, 웃기겠어. 야, 내가 이 소중한 점심시간에 너를 웃길 이유가 있을까? 돼지 새끼도 아니고 밥 맛있게 처먹네. 야, 밥 맛있게 먹고 힘내서 우리 물 좀. 예. 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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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음. 솔까 힘낼 일도 아님. 킥킥. 이래야 너 친구 많아 보이잖아. 다 너 생각해서 말한 거임. 모르면 존엔 서운할 예정. 아씨. 계속 쳐다보지 마. 기분 더럽게. 여기서 더럽다는 나쁜 말 아님. 이응 이응. 다 너 생각해서. 요새 애들 말 다 이러니? 장난 아니다. 그치. 근데 애들 장난치고는 좀 차분하지 않아? 근데 이게 애들 통화 엿듣는 기분? 뭐 살짝 그런 거 있다. 변태야, 변태.
아무도 모르는 이 감옥은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모른다. 수감자는 한 명뿐이고 단 한 명의 수감자를 감시하는 교도관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감옥엔 진짜 주인인 집행자가 있다. 이 감옥에서 나가는 방법, 죽는 거 말고는 없는데 왜 안 죽고 버티는지 가끔 궁금해. 그냥 그렇다고. 희주야, 교실에선 웃어야지. 누가 보면 내가 너 괴롭히는 줄 알겠다. 너 나한테 웃음 맡겼니? 웃어. 나 너한테 맡긴 웃음 있잖아. 그거 지금 찾으러 왔는데. 웃어. 웃어. 예쁘잖아. 야, 사진 한번 찍자. 얼박쇼, 얼박쇼. 야, 같이 찍어. 야, 너 좀 살쪘다. 고기 좀 들어봐. 야, 여기. 야, 누워서 봐봐. 아, 일로 와봐. 아, 좀 빨리 좀 와봐, 힘들어. 야, 빨리 가봐. 아, 놀러 가야 돼. 끌려간다, 끌려간다. 아, 좀 웃어봐라. 아이고. 아, 야, 꿇으라 해, 꿇으라. 꿇어라, 아, 빨리. 아, 버티냐. 버티지 말고. 아, 씨, 진짜. 어머, 아프지? 웃어봐. 야, 고개 들어야지, 희주야. 야, 웃어봐. 아, 버티네. 야, 왜 안 웃어. 앞으로 웃음을 잃지 말자. 에스지도 터지고 싶으면 있든지. 잊지 마, 희주야. 미안하다니까 내가 봐주는 거야. 아니, 여기저기서 하도 웃으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한마디 보냈는데 그것 때문에 애가 애들한테 당했다니까? 당했어? 어! 어떻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밀치면서 무릎을 이렇게 끌어안치더라고. 아, 진짜? 아,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아이씨, 나 진짜 이것들을 어떻게 잡지? 야, 근데 걔네들 잡는 거는 네가 아니라 경찰이 할 일 아니니? 희주가 돼야지. 희주가 돼서 애들 학교랑 다 알아내야지. 아, 맞다. 네가 한 정보력 하지? 네 바람핀 전남친들 네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맞다. 또 왔다. 아, 개배고파. 방금 점심 먹어놓고 지랄은? 퀴즈도 읽었네? 편의점 신상 나왔던데. 시간 돼? 당근당근 근처 편의점 어디? 당근당근 애 같지 않아? 너 혼자 술게임하냐? 와라. 와라. 내가 그것까지 알려줘야 해? 와, 진짜! 와! 아니, 나... 희주야, 시간 있어? 야, 집행자한테 일대일로 왔다. 일단 시간 많다고. 응, 나 시간 많아. 나 20만 원만 빌려주면 방폭 해줄게. 20만 원? 20? 계좌! 계좌번호 달라고.
그래, 보내라 보내. 나도 걔네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야. 거래가 취소되었습니다. 아니야, 뭐 별일이야 있겠어? 그치? 근데 걔네 돈 안 보내면 더 지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차라리 그 돈을 나한테 보내봐. 내 계좌가 9203... 그래, 미안하다. 좀 아깝다. 퇴근이나 합시다. 보지연! 정신 차려! 아, 나 모르겠어. 아, 씨. 누구세요? 희주 있어요? 왜 그래? 못 찾는 거 아니야? 엄마, 내가 나가볼게. 좀 들자. 각이 안 나와, 각이. 그냥 버리긴 아깝잖아. 그렇다고 딴 사람 보여주진 말고. 이번엔 너만 봐, 알았지? 한 번만 더 까불어. 맨 땅에 다이빙하고 싶으면 그러든지. 잘 챙겨. 희주야, 손 씻어. 희주 묻었어.
괜찮냐? 아직 안 쳤어. 야, 우리 너무 썩이야. 주야, 손 씻는 게 그렇게 좋아? 아, 가자. 희주야. 그래. 응. 안 그래도 말할 거였어. 왜? 너 나 짜증나? 아니. 아니야. 근데 왜 그랬어? 뭐가? 왜 내 웃는 얼굴에 침 뱉었냐고 묻는 거잖아. 네가 나 경찰에 신고했니? 죽으랬더니 네 손으로 그럴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응? 그래? 못 들어. 수업 시작했는데. 네. 희주야. 나 폰 좀 줘봐. 너 아직도 퀘스트 깨놓고 있더라? 응. 내가 어제 톡으로 그랬잖아. 그만해도 된다고. 찾았다. 데려와. 희주야. 뭐해? 희주야, 뭐해? 가쁨? 야. 야, 야, 야. 뭐 하냐고. 유시비 취미 됐냐? 어려울 게 따로 있지. 이젠 답장을 어려워하네. 희주야. 뭐 하냐니까? 그냥 있어. 그냥 있어? 너 아니구나. 감옥에 있는 애. 미친년. 많이 컸네. 야. 대답 안 하냐? 이건 진짜 오해주잖아. 설마 이것도 짭이야? 번호를 바꿨으면 바꿨다고 말을 해줘야지. 같은 반 친구끼리. 재밌다. 희주야 재밌어.
희주야. 바쁜? 바빠 보이네. 근데 아주머니, 어머니 닮으셨네요. 이 사람이 전남친? 헤어진 지는 두 달 되셨고. 힘드시겠다. 아줌마, 연기 그만하세요. 생각보다 재밌죠? 너. 나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재밌니? 이러는 게 무섭지도 않아? 왜? 왜 무서워? 난 그냥 재밌었는데. 그리고 있잖아, 재미 없어지려 했는데 재밌냐고 물어보니까 꼭 재밌어야 될 것 같아. 희주 맞지? 제가 우회주예요. 맞으시죠? 네, 맞아요. 이주영, 가짜 우회주. 저 대신에 감옥에 계셨죠? 경찰에 신고도 해주시고. 근데 그냥 모르는 척하세요. 좀 괜찮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그동안 지켜만 봤던 거 너무 미안해. 내가 당하는 거 아니라 처음에는 좀 즐겼던 거 분명히 있었어. 그게 너무 미안해. 저 여기서 못 나가요. 이러고 있는 게 나아요. 나가봤자 다 똑같아요. 이거 저 죽을 때까지 안 끝나요. 다 소용없어요. 우리 그만하자, 혜주야. 우리 잘못 아닌데 잘못되어 버리는 거, 그거 이제 그만하자. 앉아 있어. 아, 맛있겠다. 얘를 죽이는 것 같아. 그러면 언니가 먼저 죽인 다음에 먹을 수 있지? 언니 먼저 먹을게. 어디서부터 먹을까?
효진아 너 눈 녹았어. 맛있지? 응. 무슨 케이크 제일 좋아해? 고구마 케이크. 이거 생크림인데 뭐지? 응. 그래도 맛있지? 응. 아 이거 나 미쳤어. 우리 귀 먹을까? 아이씨, 얘네는 왜 맨날 아주머니래? 나이가 많으시니까요. 얘가. 왜 그만하세요, 아주머니. 담 느리면 노잼. 이제 너가 하고 싶은 말해. 이건 너가 아니라 나니까 괜찮아. 네가 나에게 한 짓, 지금 하는 짓 다 범죄야. 범죄는 재미로 저지르는 게 아니야. 난 한 번도 재미없었어. 네가 나에게 한 짓, 지금 하는 짓 다 범죄야. 범죄는 재미로 저지르는 게 아니야. 난 한 번도 재미없었어. 아줌마 이제 빙이 되시. 야 뭐래. 아줌마 약 드셨나? 용기 넘치시네. 아줌마 미치셨어요? 센 척 오지구요. 하긴 나도 무서워서 훈장질이라도 해보지. 좀 봤어 우리가. 아니면 이럴수록 희주가 있는 거 모르나? 그니까. 그래 마음대로 짓거려봐라. 변호사 친구 부를 테니까. 변호사 친구 있대. 좀 없어 보이심. 부러워요. 아줌마 친구도 있었어요. 변호사 친구 초대하게 권한 드리자. 초대 권한 드렸고요. 그럼 뭐함. 쪽수로 차 발렸고요. 진짜 쪽수에서 밀리니까 파고들 틈이 없네. 그러다 보면 그냥 보고만 있게 돼요. 그러다 보면 또 그게 다 맞는 말처럼 돼버리고. 네. 우리 쪽에 쪽수가 많아지면? 우리가 쪽수로 쳐발르면 쪽수로 밀리면 쪼겠다, 그지? 어? 초대하셨어요? 여기 뭐 하는데요? 누구야? 누가 초대했어? 너야? 아니 내가 왜? 뭐야? 아저씨 여기 아무나 들어온 데 아니에요. 나가세요. 반가. 자 일단 다섯 분씩 1점 원장 올라갈게요. 저 따라오세요. 일단 조심하시고요. 어서 오세요. 여기가 감옥이구나? 입장하실게요. 회장님? 아살라알레이쿰. 들어오세요. 세르게이님.
최만 경리님, 미래 사장님, 나진 정밀 경리님, 국민 경리님, 행인 1님, 전업장님, 라면맨님, 버스트 경리님, 차차차.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서른들 아는 사람입니다. 예, 예. 아,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이쪽으로 오시죠. 예. 막 고마고만 하는 것들이 잘한다. 야, 이상하다. 나가자. 네가 집행자니? 어디 가려고? 언니랑도 놀아야지. 누구세요? 아, 이거 놓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는 무수한 말 속에 갇힌다. 어떤 때는 의미 없는 말에 숱한 의미를 담고 또 어떤 날은 의미 있는 한마디를 읽고 싶으며 남에게 상처를 준다. 고작 메시지 한 통이 의미와 상처를 독식한 세상이다. 언제부터 이토록 많은 의미와 상처들이 스마트폰 안에 쌓이기 시작한 걸까? 말로 천년빛을 감는 시대를 지나 말로 무수히 많은 빛을 지는 시대에서 우리 다시 천년빛 중 일부라도 갚아볼 수는 없을까?